원하는 12월 12일 날 아마 KBS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깜짝 놀라시고 또 걱정을 끼셔야 되는 것 같아서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분명히 이 엄중한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선사는 47년 전에 마련된 우리 가족 공동묘지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부동산 투기 비슷하게 갖다가 얹어놓고 KBS 9시 방송 2분 30초를 틀었어요. 대한민국에 모르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저는 A/H 문제가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고 여러 가지가 불리하고 어려우니까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을 선택해서 물타기로 갖다 이거 쓰는지 저는 이해가 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가 국토부를 다시 한번 연결했더니 거기 톨테트 난다는 것이 적격성하고 타당성이 부적합에 의해서 이미 취소를 한 거를 이걸 알면서 방송을 낸 거는 전 개혁적이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저와 이와 그 큰 사건으로 터뜨린 KBS가 저하고 전화통화 한 번 한 일이 없습니다. 그것은 저는 이미 계획을 짜놓고 결국 물타기에 저를 제물로 놓고 하나의 공작에서 밀어붙인 사건이다 이렇게 볼 때 이걸 저는 용납할 수 없어서 법적인 제조를 어제부터 밝기 시작을 했고 또 다행스러운 거는 우리 지도부에서 이 문제를 어떤 상황으로 어떻게 됐는지 알아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김태흠 의원을 비롯해서 27명 국회의원들께서 전화를 주셔서 참으로 억울하고 자기들이 방송만 들어도 있을 수 없는 선택이 선산 47년 걸 갖다가 투기라고 물어가는 이걸 보고 흥분해서 전화 왔다고 27분의 국회의원이 전화를 주신데 전 많은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만은 이 선거는 이런 잘못된 거를 파헤치고 바로 잡기 위해서도 우리 오세훈 후보가 꼭 당선이 돼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갖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